지난밤 뉴욕 증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특히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. 다만 에너지주는 유일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.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AT&T입니다. 세계 최대의 통신기업인 AT&T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0.62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0.65달러로 5%가량 늘었고요. 294억 6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296억 달러로 역시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. 분기 실적은 이렇게 좋았지만요. AT&T의 연간 흐름 전망, 현금 흐름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 때문이었는데요. Bill Payment Delays, 즉 휴대폰 요금을 며칠씩 늦게 납부하는 이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때문에 이번 분기 현금 흐름 역시 10억 달러가량의 손해를 봤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7% 가까이 떨어졌고요. 또 장중에도 7.6% 떨어졌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동종업계인 이 버라이존과 T모빌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. 미국의 보험회사인 트래블러스입니다. 2분기 실적을 역시 발표를 했는데요. 1.97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2.57달러로 기대치보다 30% 높았습니다. 또 82억 9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83억 1천만 달러로 공개가 됐습니다.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다소 아쉬운 실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. 먼저 큰 손실로 이어졌던 이 보험 사건들이 많았고요. 또 투자 소득세도 줄었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트래블러스의 분기 순이익은 작년과 비교해서 29%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. 프리마켓 초반에는 4%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. 하지만 결국에는 0.7%가량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또 장중에도 1%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1%가량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항공 관련주입니다.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3분기 공급량 감소를 예고하면서 간밤에 이 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. 얼마 전까지 각 항공사들은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어제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 항공 캐피시티를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보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. 여행 수요가 오르면서 가격도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. 이 소식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아메리칸 항공은 3.7%, 유나이티드 항공은 6.8% 하락했고요. 장중에는 각각 7.4%와 또 10% 내렸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도 두 종목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.